요즘에는 이것도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이 뇌를 파괴하는 기폭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계와 언론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실제 사례를 방송으로 봤는데 어머니와 따님분이 이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치매 환자들을 만나뵀지만 이분들의 사연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뵙는 날, 주영 씨는 한 달 전 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엄마, 나 누군지 알아? 엄마? 혹시나 해서 물어보지만 역시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어머니는 7년 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낮잠을 한번 주무시고 나면 한잠을 잤으니까 다음 날이 된 건 줄 알고 지금 낮이냐 밤이냐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서 앞에 누군가가 보이는 것처럼 막 대화를 나누시고 병원도 가서도 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진단이 나왔어요. 7년간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계속 밖으로 나가시는 통에 세 번이나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혼자 어머니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옮겼죠. 엄마, 아니야, 울지 마. 엄마 울으면 더 아파져. 요양원 생활이 적응하기 힘드신 어머니.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만나면 그렇게 우십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왠가면 죄스러우니까. 엄마. 밥, 응? 이거 밥 드셔야 돼.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혈관 질환을 앓으셨습니다. 한 15년 전 정도부터 당뇨약, 고지혈약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게 되고 관상동맥에 이렇게 관을 박는 그런 또 좁아지는 상태가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결국은 이제 치매까지. 당뇨병이 심해지면서 치매가 온 어머니. 잘했어. 먹어. 그만 먹어. 환자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지 계속 거부하십니다. 떡을 참 좋아하셔서 떡 먹을래? 밥 먹을래? 그러면 떡을 드실 정도로 떡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안 드신다고 자꾸 그만 먹는다고 그러시네요. 당뇨병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면서 평생 유지해온 식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모양. 주영 씨는 어머니의 당뇨병과 치매가 걱정입니다. 집으로 온 주영 씨.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요. 점심 메뉴는 떡. 떡을 좋아하셨던 어머니처럼 주영 씨도 떡을 좋아합니다. 당뇨에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떡을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현미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떡을 좋아하니 안 먹을 순 없고 어머니처럼 당뇨병에 걸릴까 봐 걱정은 되니 현미떡을 대안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혈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한 3, 4년 전 정도부터 소변을 보거나 그러면 소변에 거품도 나오고 검사를 했더니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 그 무렵부터 치매처럼의 깜빡깜빡 하는 것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당뇨병과 치매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50대 후반 정도에서 약속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너 왜 모임에 안 왔어? 이런. 또 약속을 하나 해놓고 약속 있는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해서 이중으로 약속을 해놓는다든지. 떡을 좋아하는 입맛부터 혈당이 오르고 자꾸만 잊어버리는 증상까지 어머니를 닮은 주영 씨. 이러다 어머니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당뇨나 기저질환 그런 것들이 있고 최종 이제 치매가 왔으니까 근데 그걸 오랫동안 또 지켜봤잖아요. 언젠가는 아니 이미
치매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엄마처럼 나도 언젠가는 치매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권재영 씨의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 당뇨가 치매를 부른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이 당뇨병과 치매의 연관성이 알려진 게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의료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치매를 제3의 당뇨병, 또 뇌에 생기는 당뇨병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네, 제가 고혈당 및 허혈성으로 인한 손상이 진행된 MRI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검은색 나비처럼 보이는 공간이 뇌실이라는 공간입니다. 네. 정상적인 뇌에서는 뇌실 주변의 백질 부위에 변화가 없는 반면 당뇨 환자는 희끗희끗하고 밝게 변한 게 보이시죠? 네.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백질 변성이 발생한 건데요. 이게 결국 뇌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치매에 더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아, 이렇게 뇌 구조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무섭네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관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당뇨 환자의 뇌는 정상인보다 평균 4년 이상 빨리 노화된다고 하고요. 또 특히 당뇨병을 5년 이상 앓은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이 확연히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뇨를 진단받은 지 5년이 넘었다면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혈당 관리가 이제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진료할 때 약 언제 드셨냐고 여쭤보면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하시고요. 그럴 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가 있으면 건망증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어요. 그 저도 예전에 봤는데 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병이 뇌를 손상시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독소 때문입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뇌세포에 큰 타격을 줍니다. 결국 뇌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게 되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지속이 되면 당 독소라든가 활성산소 같은 노폐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혈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뇌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혈관들이 당 독소와 고혈당으로 손상되면서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앞서 본 당뇨병 환자들의 뇌 MRI 사진처럼 뇌혈관이 막히는 소경색이나 백질 변성이 생기면서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당뇨병 자체가 뇌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따라서 뇌가 당을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뇌세포가 당을 먹고 사는데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치매로 이어지죠.